안녕하세요, 선사람입니다. 오늘 여기 어저께 요 풀 한번 싹 비고 예초하고 이렇게 밭에 엄나무를 심어 놨습니다. 산속에 있는 밭입니다. 자두나무하고 복숭나무가 네 그루하고 그다음 엄나무를 한 50그루 정도 심어놨어요. 자두나무 같은데 지금 순이 안 나가지고 표가 잘안 나는데 좀 있으면 이제 순이 올라오겠지. 자, 이제 옆으로 해가지고 살 한번 타봐야 되겠습니다. 산속에 있는 밭입니다. 난초 사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 비탈길 건너왔더만 자, 솔밭으로 들어옵니다. 난초가 보입니다. 하다 오랜만에 산을 한번 타봅니다. 난초는 엄청 크네. 얘는 탈수화가지고. 이쁜 난초 한번 보자. 이 도령 쪽 하면 생각난다니까. 옛날에 우리 친구하고 친구가요 집이 어령인 거래.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동생하고 친구 동생하고 서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갔다니까. 아버지가 멧돼지 사냥꾼이래. 그래가지고 개를 다섯 마리 데리고 이제 운동도 시킬 겸 우리 산을 탔거든요. 그래가지고 한 계곡을 또 갔더만, 와, 계곡에 그게 보이는 게 싹 다 황산반인 거야. 그러면 난초 있으면 거의 다 황산반이야. 계곡을 쫙 있는 게. 그래, 거기서 한 80쪽을 떴거든.
그래가지고 그 어? 여기 호가인데 호가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이 일심 좋는 게 뭐냐면 일단 이제 개를 한 마리 목근이가 풀리 삐가지고 찌약을 먹고 죽어 삐는 게 그래가지고 뭐 제가 볼 때 뭐 그래가지고 도망가 삐다 아니고 무서워 멧돼지 얘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. 그럼 뭐. 우리, 그거 가가지고 계속 잘 뽑아먹었는데, 그때는 그래 좋은 것 해도 사람들한테 떼끼 삐는 일. 뽑을 때는 좋은 것 해도 사람들이 그때 담요포도 좋은 거 한 13척 뜨고 이래가지고 그래 난집 사장님하고 그 성창기업에 있는 분하고 둘이서 와가지고 막 쉐리 막 사람 미치게 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때 막 좋은 거 다 뺏기 삐고 그 나사지 뻐글뻐글한 단육 3만호에다가 많이 캐묻는데 1년에 한 6척씩 그리 떠묻는데 그 밭이 공개되는 바람에 박살났는데 단육 포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래 그 호 압승호 그때 700에 팔아라고 하는 말 한쪽 팔아 한쪽 그 받아가지고 중도 터자가 팔아물라다가 쓰기 뛰고 지금은 그런 밭자리들이 재생충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전멸될 뿐입니다. 소나무 재생충이 와가지고 나무를 잘라 삐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제 풀밭이 돼버리는 한참이 너무 안 돼. 뭐, 특이한 거 안 보이네. 번쩍 뛰는 그런 게 하나 딱 보이던데. 그리고, 난초는 유촉이 많이 나요. 유촉 생강건 생강건이 올라오는 데는 개미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. 일하러 와가지고 지금 이제 일 다 하고 지금 안쪽 산에 까지지고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. 난사는 딱 봐가지고 좋은 건 눈에 쑥 들어옵니다.
일단은 좋은 거 나오면 또 영상을 켜야 되겠습니다. 너무 길면은 또 안 되니까. 요, 꽃 하나 보이네. 얘라. 아따, 햇바닥이 좀 두껍네. 참, 오랜만에 보네. 꽃몽울이들이 살짝 고기를 내미네. 봄이니까. 어령 쪽도 산지가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왔거든요. 꽃도 소반부터 해가지고 저는 산반을 제일 많이 키웠습니다. 그때 요 잠자리를 싹 했네. 낙엽을 싹 끌어가지고 능선에다가 이런데 단일이 소복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네. 아따, 오랜만에 낙엽 소리, 낙엽 발자국 소리입니다. 오늘 딱 하나 캐면야 꼭 먹고 알 먹고 된대. 천천히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. 아, 딱 오랜만에 산 잘 타고 또 운전 운동도 잘 했습니다. 맑은 공기 마시고 어제는 산에 가면 마음을 비워가야 되는데. 어, 저기 먹고. 우와, 일생일란이.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. 우와! 이야, 이래 예쁜 난초들이 있습니다. 아, 산 오늘 열심히 탔더만은
안 보이고 이래가지고, 난실로 왔습니다. 요거는 산채 출발에, 요게 산채 출발이거든요. 굉장히 후육질에 뻐등뻐등합니다. 거기다가 이제, 이래 서반이 또 들어가 있는 이래. 서반이 들면서 복륜처럼 이래 물, 입가장자리로 이래 타면서 변방 한번 보십시오. 오가가지고 막 기가 찹니다. 완전 작품 되겠습니다. 무늬도 좋고 딱 완전 홍합안이잖아요. 이거는 완전히 뭐 서반으로 올라와가지고 이 가장자리 쪽으로 밀리면서 이렇게 반이 복륜처럼 이래 남습니다. 그리고 변 자체가 두화변이고 뻐등뻐등합니다. 그러고 신화가 지금 굵게 막 하나 땡그라이 달리가 있습니다. 이쪽에 난주 뿌리 사진 보면은 와 너무 좋습니다. 후육질입니다. 변도 잘 생겼고 홍합회화 보신 분들은 서반에서 홍합회화 보신 분들은 이 난초 보면은 하고 변도 약간 짝변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네. 자 뿌리도 굉장히 좋고 신화도 굵직하게 달리가 있습니다. 가격은 세촉에 210만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고 이거는 엽에도 되고 그 다음에 홍합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꽃도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두화변으로 딱 서가지고 오구면서 딱 가차지가 있기 때문에 멋진 종자 하나 일생일란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. 자, 그 다음에 산 사람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 난초입니다. 금괴 3반 노코입니다. 자, 요게 이제 뒷대고 이거는 분촉됐는데 금괴들은 뭐 어차피 무늬 보고 하는 거니까 변도 잘 생겼고 그 다음에 무늬도 굉장히 녹찬반이 억수로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보이시죠? 변이 굉장히 이쁘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또 이렇게 하고 약간 짝변 스타일로 돼가지고 신화가 이렇게 약간 경계들은 뒷대 쪽으로 발전할 지기에는 요렇게 반으로 이렇게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물니다. 이렇게 근데 이제 신화가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소멸이 안 되고 이렇게 발전하는 거야. 녹산반 아름답지. 선천적으로 극황색의 녹산반이 착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이쁩니다. 요것도 110만원에 두 촉에 110만원입니다 이제 한쪽 바다 피면은 굉장히 이쁩니다. 이게 변도 잘 생기고 산반 얄궂은 거 키우는 것보다 뭐 이런 극광색의 녹호 산반 이런 게 이쁘잖아요. 보십시오. 산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중투 이런 것보다도 더 귀합니다. 금괴 3반들이 아름답고 중투는 많이 있지만은 금괴 3반들은 귀하거든요. 자 마지막 자 멋진 신라입니다. 무늬도 좋고 깊게 두껍게 딱 서고 변도 잘 생겼습니다. 아주 이쁜 신라입니다. 신라는 두 촉에 70만원입니다. 요새 신라가 막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, 이건 또 신한 쪽 받아피면 이제 탄력 잘 받을 것 같습니다. 신라는 지금 사람들이 막 모으기 때문에
앞으로 신라가 가격은 또 많이 상승할 겁니다. 자, 이 세 품종 한번 종자목으로 잘 한번 키워 보십시오.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일생일란입니다. 이런 것들 올해 이제 굉장히 발전되니까. 입변 후육질의 소반, 그 다음에 근개 놓고 3반 신라. 자, 이번 기회에 좋은 종자목 입실하시길 바랍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또 다음 뵙겠습니다.